교정기 때문에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피고인 저창민 씨. 네? 저번 주 재판에서 나 배심원으로 있을 때 본 것 같은데 자네 참 문제가 많은가요? 아 그때는 제가 고소인이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아 그 아무튼 법정에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요. 웅장하네요. 아 평소에 우리 황현 씨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구나. 예. Yo, no, no. Yo, you're very good, you. 아, 웅장하네요. 볼 피고인은 그날따라 굉장히 힘든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안 힘든 놈 있습니까? 네? 웅장하네요. 황현진 씨가 느낀 이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 이거는 징역 3년에 처하겠습니다. 웅장하네요. 작은 촛불과 달을 상징한다. 근데 우선은 너무 고급 정보여가지고 내가 복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얼마면 됩니까? 첫 순서니까 한 3냥만 주이소. 아 3냥 너무 비싸요. 오 예. 책임감이 강해. 윗사람들에게 좀 싹싹한 편이야. 그렇지. 복채를 안 받았네. 오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두 배를 넘어. 오. 그러니까 5냥을 좀 받아야겠다. 마음 아프다요. 오 예. 저기 강동구에서 10년째 육아 강사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승민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비타민 D가 항상 부족해요. 맞아요. 저 근데 비타민 D 맨날 챙겨 먹어요. 비타민 D 챙겨 먹는 거랑 이 자연의 비타민 D는 달라요, 정민 씨. 맞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이 궁금해요. 나이 몇 살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선생님 아이돌이에요? 네. 아. 저희 소개 부탁드릴게요. I'm Jeff Master. 강렬하다. Jeff Master. Jungman Kim. 이크 뭐까지 날려주는 거예요? 뭐 저희 JYP 사업도 치면은 뭐 근데 오. 이크 Only yes? No, only no. 무리수다. Round one, fight. 승민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Few moments later. 아! 아! 부아! 부아! 어떤 머리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약간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귀엽지만 뭔가 도도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승 과장님 과장님은 뭐 하셨나? 네? 과장님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으십니까? 김 과장님 이혼했어요? 하긴 했지. 바로 마침 그 어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또 막 물 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조사장이었어요? 아 조사장이고 김닥터였던 거. 보라빛 이거 뭐야? 김승민이 왜 이렇게 갈게? 빨리 꽂아 빨리 꽂아. 김승민. 김승민? 국가 이상 자격증 합성? 합성? 여러분들이 뽑은 최종 마피아는 아 그럼 너 티 나는 거 아니야? 박리스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박리스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래! 마피아는 바로 김 닥터. 와! 와! 마피아는 저고요. 먹은 사람 있냐? 아 맛있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어, 오겐. 비행기.
박진영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장소. 와. 뭔 말인지 알겠다. 진짜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꼭 한 번은 모시고. 나 꼭 그 꿈 이루어지길 바래. 방찬 김승민이야? 얘 아니야? 너지? 누구려? 나 가족을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러길래 뭔가 마음도 아프고. 얘 감성팔이에요. Who is the funniest? I think it's good. Yeah, I think. These days you're the funniest. Thank you, everyone. And what is my favorite time of the day? Write it down quickly. Sleep. When he plays the big game. Oh, I need to go there. Answer is tea time. What did I want to be when I grew up? So easy. Oh, we know this one. Oh, the chosen one. You know what I'm about to say. Answer is Changman. 신메뉴라는 곡으로 컴백을 한번 했었는데. 신메뉴? 누가 보컬이라고 그랬지? 예. 누나. 뚜뚜뚜뚜뚜뚜. What? 상황을 만든 다음에 만분리를 저버리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알겠니? 달구나 이거 해봤어? 해봤지. 아니 알고 없잖아 해야지. 근데 알고 없잖아 바보야. Few moments later. 해본 소감이 어때? 할명수. 알고 없잖아. 창빈이 형 맛있어? 네가 먹고 한다네. 난 네가 줏대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와 창빈이 형 멋있다. You ever looked in the mirror and thought, I don't.